오늘은 짧은뜨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. 짧은뜨기는 그 길이가 짧고 탄탄해서 많은 작품에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이고, 짧은뜨기를 변형시켜서 만들어진 뜨개 기법들도 여럿 있어요. 그럼 일단 삿을 8개 먼저 만들어주고, 그 위에 짧은뜨기를 하면서 설명드릴게요. 삿을 8개 만들어 줄게요. 실 잡고, 한 바퀴 돌려서, 살짝 당겨주고, 삿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이렇게 삿을 8개를 만들어주고, 그 다음 짧은뜨기를 할 때에는 삿을 하나를 더 떠서 기둥코라는 코를 세워주어야 하는데요. 이 기둥코는 뜨고자 하는 기법에 따라서 그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떠볼 긴뜨기, 한길긴뜨기, 두길긴뜨기 모두 기둥코의 삿을 개수가 달라요. 뜨개를 할때 사슬에서부터 생기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기둥코를 세워주는 건데요. 짧은뜨기는 사슬 하나를 만들어서 기둥코를 세워줘요. 사슬 하나. 그 다음 이제 짧은뜨기를 떠주어야 하는데 첫 코가 들어가는 위치는 기둥 사슬을 세워준 바로 옆에 코.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 주었던 사슬의 마지막 코에 첫 짧은뜨기가 들어가게 돼요. 여기 바늘에 걸려 있는 실, 그 밑에는 기둥 코, 그 아래에 짧은뜨기를 넣어 줄게요. 짧은뜨기 넣을 때는 여기서 반 코, 코를 갈라서 반코 주어서 들어갈게요. 코바늘 넣고 실을 끌고 나온 다음 걸려있는 두 개의 실을 걸어서 한 번에 통과. 한번더 해볼게요. 다음 사슬에 코바늘 넣어주고 실 끌고 나와서 걸려있는 두 개의 실을 실 끌고 한 번에 통과. 이렇게 하면 짧은뜨기예요. 다음 코 들어가서 실 끌고 나오고 두 개의 걸려있는 실을 한 번에 통과. 보시면 짧은뜨기가 이렇게 짧게 떠져 있어요.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고, 그 다음 통과. 이렇게 해주면 8개의 사슬에 짧은뜨기를 하나씩 각각 넣어주었어요. 이렇게 쭉뜬 다음에 평면으로 뜰때 편물을 돌려서 반대편에도 짧은뜨기를 떠주어야 하는데요.
그때도 기둥코가 되는 사슬 하나를 세워주고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. 돌려서 첫 코 들어가는 위치는 걸려있는 실, 그 아래 기둥코, 그 아래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사슬이 있어요. 걸려있는 실, 그 아래 세워준 기둥코, 그 다음번 이 사슬에 들어갈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마찬가지 실 끌고 나와서 두 개의 실을 한 번에 통과 들어가서 끌고 나와서 한 번에 통과 두 번째 단부터는 사슬의 모양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찾아서 찔러 넣기가 첫 번째 단보단 편하실 거예요. 이렇게 짧은뜨기를 쭉 떠줘요. 두 번째 단까지 떠주었어요. 마무리는 사슬 하나 해주고 쭉 당겨서 잘라주시면 돼요. 이렇게 보시면 꼬리실 처음에 사슬을 만들어줄 때 생겼던 꼬리실이 왼편으로 가게 두는 게 앞면이에요. 저희가 이렇게 짧은뜨기를 뜨고 뒤집어서 떠줬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의 짧은뜨기 모양이 앞면에서 봤을 때 약간 달라요. 단수를 세실 때에는 이 짧은뜨기 한 단, 두 단 이렇게 세주시면 돼요. 여기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단과 V자가 뒤집어져 있는 두 번째 단 한 단, 두 단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요. 코수를 세실 때에는 이렇게 세어보시면 여기 위에 사슬 모양이 보여요. 이 사슬의 개수를 세어주시면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마지막이 작은 건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사슬 하나를 떠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슬을 보고 코수를 세셔도 되고 옆면에 보시면 짧은뜨기가 보여요. 이 짧은뜨기 개수를 세서 코스를 확인하셔도 돼요. 많이 어렵지 않은 기법이기 때문에 몇 번 연습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. 오늘은 짧은뜨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았어요. 오늘 영상이 뜨개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